최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현재 흉흉한 사건의 소식들이 또 함께 들려와서 우리의 일상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사건들의 진위를 파헤치기 위해서 그 속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인간의 죄성의 민낯이 속속히 드러나는 것을 볼 때에 점점 차가워지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더 이상 희망과 기대를 바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겁고 씁쓸해집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아주 가끔씩 들려오는 몇몇 소식들은 이러한 무겁고 씁쓸해진 마음에 가려진 저 깊은 곳에 있는 뭔가 희망의 이 온기의 불씨를 놓치지 않게 합니다. 저는 최근에 MBC 뉴스에서 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지난 17일 서울 광진구와 서초구로 오가는 4212번 시내버스 안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하얀색 자켓을 입은 여성이 타더니 요금 결제 위에 카드를 갖다 댑니다. 결제가 되지 않자 연신 주머니를 뒤지며 다른 교통카드를 찾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뒤져도 교통카드를 찾지 못하자 당황해하는 모습인데 버스 기사는 괜찮다. 일단 타시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출근 타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타거든요. 그 아가씨가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없으면 그냥 타시라고. 출근하는데도 기분 나쁘면서 안 좋잖아요. 기사의 배려에 감사합니다란 말과 함께 버스에 올라탄 여성. 내리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다고 내리실 때 아유 됐다고 또 오자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틀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회사로 익명의 택배가 도착한 겁니다. 배려에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음료수 10박스가 들어있는 택배였습니다. 익명으로 보냈더라고요. 자기 전화번호 안 넣어놓고 이제 내 이름하고 회사 해갖고 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렇게 음료수를 10박스씩이나 아 참. 10박스는 개수로 300개요. 우리 전주학원이 다 먹여주는 건데. 하여튼 감사하지 뭐. 홍 씨는 뜻밖의 선물에 깜짝 놀랐다며 자신의 작은 행동에 비해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미안해요 제가. 아 우리도 당연히 할 소리 나온 건데 그렇게 너무 막 버스 1,300원짜리 그걸 갖다 몇백 배 들여가고 그렇게 아, 한두 박스만 해도 되는데 그냥 뭐 10박스씩이나 해갖고 살아 부담스게. 받은 사람은 더 부담스러워요. 버스 업체인 우신우주도 선물까지 든 승객에게 저희가 더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요금을 현장에서 지불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 계좌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경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영상의 여성 승객과 같은 상황에서 다른 기사님이었다면 좀 차갑게 대응하면서 다른 승객들 앞에서 이 해당 여성 승객을 좀 무안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기사님은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런 표정으로 아주 무덤덤한 표정으로 예, 무심한 듯 괜찮아요 먼저 타세요라고 말하셨죠. 이러한 기사님의 배려의 모습에 보는 저 또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주인공이 이 기사님이구나라고 영상 초반에는 미리 단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영상 후반부를 또 보니 아, 이 단정한 것이 실수다라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기사님의 배려를 받은 이 승객 여성분의 반응 또한 제 마음을 참 뭉클하게 했습니다. 카드가 없어 당황했고, 그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참 무안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성 승객은 자기가 받은 배려를 잊지 않았고, 버스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여서 자신이 받은 배려를 갚아주었습니다.
이런 기사님과 이 여성 승객의 이 모습에서 참 말 그대로 훈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야 할 참 마땅한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살아갈 만한 것이 안 되는 것 같아. 또는 지금보다 더 흉흉해지고 더 차가워질 이 세상을 살아나갈 내 자녀들이 너무 걱정되고 너무 불쌍해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소소한 미담들은 그래,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어, 그래도 아직 살아갈 만한 세상이야 라는 그런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고요. 그리고 또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소망의 불씨를 피어오르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앞서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잘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주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오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법들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또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분위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한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룻기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분위기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사사시대의 배경과 뭔가 상반되는 분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 왕의 증조부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한번 발견해보고 또 그 온기를 이어받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차가워진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온기를 어떻게 흘러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장에서 보아스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절에서 보아스를 짤막하게 소개하는데 그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당시에 그가 재물이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또한 풍성한 가운데 있어서 그가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아주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룻기의 저자는 이 사실을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줄 것입니다. 2절에서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보리추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룻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누군가의 밭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었고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고 시리에 빠진 그 연로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방 여인이면서 과부로서 타인의 밭에 나아가서 편견과 눈총을 받아야 할 그 룻이 안쓰러웠겠지만 이삭을 줍는 것만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룻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최악이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또 한번 장면이 바뀌어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추수하고 있는 누군가의 밭으로 무작정 들어간 룻을 보여주는데, 룻은 베는 자들을 따라서 열심히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즉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그때 마침이란 이 말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보면 자, 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라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꾼들을 축복하다가 그곳에 섞여있는 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룻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5절과 7절 사이에서 일꾼들의 장을 불러서 그녀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룻이 모압 지방의 여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요청을 통해서 그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뛰어넘어서 11절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보아스는 이미 나오미와 룻에 대한 사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연은 들었는데 그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얼굴은 몰랐던 거죠. 자, 8절에서 이제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여인을 직접 만나게 된 보아스는 룻이 다른 밭을 헤매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따스함을 베풀어줍니다. 9절에서 낯선 땅에서 혼자 일하다가 몹쓸 일을 당하지 않도록 룻을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눈치를 살펴야 하는 그 룻의 처지를 잘 알고 그에게 마실 물까지 챙겨줍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모압 여인인 이방 사람 룻에게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와 온전한 상이 그에게 임하기를 빌어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흘려보낸 온기가 바로 첫 번째로 경계를 뛰어넘는 온기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 중에서도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온기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왜 특별한 사건이냐면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예전부터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법의 경계와 함께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통념을 넘어서 온기를 베푼 겁니다. 그런데 룻기의 저자가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을 기록한 것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오히려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뜻을 잘 이해하여서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가난한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서 인내와 자비를 베푸셔서 받아들이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주일 여호수아서에서 말씀에서 배우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이면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라합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는지 이 룻의 사연을 들었던 보아스는 8절에서 룻을 향하여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물론 이 내 딸아라는 이 호칭은 보아스가 그 앞서 룻을 소녀라고 부를 정도로 룻이 이 보아스보다 한참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 시대 상황에서 충분히 부를 수 있는 호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자비를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이 호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즉 재산이 많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었고 탁월했던 이 보아스가 룻기서에서 룻을 부르는 이 호칭이 본문에 나타나는 소녀에서 내 딸로 바뀌고요. 그리고 후에 3장 11절을 보시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바뀝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에서 이 현숙한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이 단어가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말할 때 유력한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원어의 단어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며 보잘것없는 룻을 자신의 유력함과 동등한 것으로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점점 차가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경계를 뛰어넘은 온기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그어놓은 경계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받아줄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더 나아가서 때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어떨 때는 베풀었다가 또 어떨 때는 인색했다가 어떨 때는 아예 무관심하지 않았는지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온기를 흘려보내야 할 때 대상에 대한 그리고 때에 대한 경계를 스스로 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약점과 흠과 티가 여전히 많은 연약한 사람이었을 때 그리고 그 약점들이 발전되어서 죄성이 드러나고 그 죄성이 겉과 속에 드러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바로 오롯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자비와 용납함을 받았고 지금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 따스함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받은 이 따스함의 불씨를 살리고 내가 정한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애와 또 사랑과 자비와 용납의 온기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일꾼들의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상당한 유력자였던 이 보아스는 이방에서 온 이 과부 여인을 업신여기지 않고 이리로 와서 라고 말하면서 자기와 가까운 쪽의 자리에서 식사할 것을 따뜻한 말로 권합니다. 이에 룻은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자 과부로서 아침부터 나와서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거의 쉬지도 않고 이삭을 주었던 그녀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룻이 줄이고 고난 그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식사를 허겁지겁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참 한편으로 마음이 뭉클해지고 국렬한 마음이 듭니다. 15절에서 16절 사이를 보시면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인애와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자신의 일꾼들에게도 동참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밭에서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기의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보아스는 이미
이 식사의 자리에서 룻을 가까이 불러들여서 일꾼들과 룻이 함께하게 해서 일꾼들이 외부인인 이 룻을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끔 합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그 자리에서 룻을 배척하지 못하도록 일꾼들에게 그녀를 책망하거나 그녀를 꾸짖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흘려보낸 온기가 두 번째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보아스는 곡식 거둘 때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셨던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대로 룻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돕기만 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온전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명령하신 온전한 사랑에서 좀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식탁으로 초대하여서 유대인의 식탁에 이방 여인이 동석하도록 했고 사회적으로 아웃사이더에 있던 이삭 줍는 자들이 정식 일꾼인 곡식 베는 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도록 했습니다. 보아스가 준비한 식탁에서는 가난한 자도 여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다 똑같은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광경을 우린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시면 다윗과 므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몰락한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데 이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와 그리고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므비보셋이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을 불러와서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므비보셋은 그런 다윗 앞에서 자신을 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므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은총의 약속 중에 사무엘하 9장 7절과 10절에서 두 번이나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왕인 자신의 식탁의 자리에 이 므비보셋을 앉히면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함으로 이 몰락한 왕가의 절름발이 후손이었던 자신을 개처럼 여겼던 므비보셋을 차별하거나 하찮은 또 볼품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동등한 관계로 여기면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고 주리고 병든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상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쉼과 배부름과 치유와 자유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이 따스함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게 있는 것을 단순히 주는 것을 넘어서 다른 존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초대하고 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온기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온기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실천하자고 초대하면서 그 실천의 자리에 나 자신 또한 함께 한다면 그 온기는 더 훨씬 뜨끈뜨끈한 파급력으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파급력 있는 온기를 흘려보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풍성함과 지속함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을 보시면 룻이 하루 동안 주운 보리 이삭의 양이 한 에바라고 말합니다. 이 한 에바는 현대의 리터 단위로 환산하면 약 22리터입니다. 1리터짜리 생수통이 22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양은 그때 당시에 이런 성인 여성 두 명이
대략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을 볼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흘려보낸 온기는 뭔가 계산적이거나 졸렬하거나 인색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또 뛰어넘어서 21절을 보면 보아스는 자기의 밭에서 룻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그의 일꾼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흘려보낸 온기가 단발성, 이벤트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흘려보낸 온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온기를 흘려보낼 때 인색함과 단발성으로 그냥 주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흘려보낼 대상들과 직접적으로 함께하면서 풍성하고 지속적인 온기를 흘려보내어서 그 온기의 따스함이 뜨끈뜨끈함으로 더 파급력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교회와 성도의 트레이드마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의 순간 떠오르는 이 대답들은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뭔가 따뜻함보다 차갑고 씁쓸한 것이 좀 더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흘려보내야 할 그 온기가 어느 곳에서 막혔거나 아니면 아예 흘려보내지 못했거나이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신 이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도 자기의 소견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이 땅의 신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용납이 내게만 머물러서 썩게 내버려 두지 않고 흘려보내야 할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흘려보낼 때와 흘려보낼 대상의 경계를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닌지도 한번 돌아봅시다. 또 순종함으로 흘려보내야 하지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색함으로 효율을 따지며 차별하고 계산하고 있지 않은지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시기 적절한 때에 깜짝 파티처럼 단발적이고 이벤트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나는 좀 하고 있어라고 내 스스로를 자위하고 뭔가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저버리고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사무엘서의 이 어둡고 차가운 이야기 사이에 룻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사기와 사무엘처럼 뭔가 차갑고 메말라버린 이 세상일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 이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자비와 용납이라는 온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남아있는 온기가 차가워진 이 세상에 흘려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뉴스와 기사에서 아주 가끔씩이라도 전해지는 이 따스한 감동의 사건의 주인공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몸부림침은 뭔가 거창하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설교 서두에서 보신 이 영상처럼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온기의 작은 불씨를 전하는 것, 예,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쉼을, 그리고 줄이고 병든 자들에게는 회복과 치유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는 소망과 용기와 자유를 증거하고 흘려보내어서 뜨끈뜨끈한 온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